인천시가 세계 3대 스포츠 대회 중 하나인 F1 그랑프리 유치를 본격화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도심 레이스가 펼쳐진 F1 모나코 그랑프리 대회를 방문해 유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신종환 기자입니다. F1 경기 시작 전인데도 구름 인파가 경기장 인근으로 몰렸습니다. 멀리서라도 레이싱을 보려고 모나코 외곽 성벽에도 관람객들이 꽉 찼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팀 응원전 못지않게 자동차 경주 체험관도 인기 만점입니다. Very excited for qualifying. And I'm going to be here tomorrow too. So yeah. I think it's going to be great. F1 경기를 보기 위해 호주에서 온 가족들도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My wife cried when we got here. But just elation. Very happy. 수많은 나라에서 최고 시속 300km의 도심 레이싱을 보기 위해 모나코를 찾은 겁니다. 1950년 개최된 F1 모나코 그랑프리 대회는 단순 대회를 넘어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천시도 F1 대회 유치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F1 CEO와 실무 협의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랑프리 대회 인천 유치에 대해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F1 최고 책임자를 만나서 F1 인천 유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년까지 MOU와 또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공항과 도심 레이싱이 가능한 송도 청라드 국제도시를 가진 인천에서도 F1 대회가 개최될지 주목됩니다. 모나코 공국 현지에서 OBS 뉴스 신종환입니다.